친구들 일주일 동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나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예쁜 마음 가득 담아서 예배 드려요. 예쁜 손 어디 있을까? 하나, 둘, 셋! 여기!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기도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영아부 친구들 영아부 가족들 잘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모두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마음, 죄된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남을 미워하고 욕심냈던 마음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또한 깨끗해진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온 세상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아이들, 몸이 아픈 아이들, 마음이 아픈 아이들, 외로운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영화부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영화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상황이 더 나아져서 더 많은 친구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영화부 친구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세요.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좋은 마음 받치 되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먹고 쑥쑥.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준비! 얍!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이곳은 이스라엘의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우와, 성막 앞에 놀라운 것이 나타났어요. 슝슝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구름 기둥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말씀하실 때면 언제나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막에 들어갔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게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쫑긋쫑긋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어요. 근데 알쏭달쏭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했어요. 거룩하게 사는 게 뭐예요? 그러자 모세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어요. 네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룩한 어린이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구를 사랑해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 친구를 도와주어요. 저를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이예요. 한 번 더 따라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이예요. 오늘은 거룩한 어린이 팝업 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친구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하트 스티커도 붙여서 예쁜 카드를 완성해봐요. 우리 모든 영화부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품고 이렇게 얘기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며 지내렴 이라고 격려해 주시며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품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어린이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 영화부 가정들 되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쑥쑥 자라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